동물의 역사. 동물인 없는 것 같은데. 뭐냐니까. 약간이잖아. 됐어. 말 안 하면 의무실 끌고 간다. 괜찮아? 아니, 안 괜찮은 거야. 안 죽어. 괜찮으라고. 이기신님. 시험 공부만 한다고 무리한 게 아니었네. 다 보인다. 이게 내 한계다. 너 꼭 잡아라. 야, 너 진짜 난놈. 근데 익숙한 표정은 뭐지? 내 상황 알잖아. 수업 과제도 그렇고 공부할 것도 많은데. 이 갑갑한 상황을 외면하기엔 감솔의 뜨거운 가슴이 허락치 않는다. 난 빠질게. 속도 안 좋고 집에 좀 가봐야지.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무죄를 판단하기 쉬운 싸움은 아니에요. 아무 상대 안 해. 왜? 왜? 됐다. 있잖아. 왜? 배신 오지더라. 헤드폰만 재판 가는 거 알고 있었다면서? 그런 건 배려라고 하는 거지. 네 오지랖에 그거 알면 시험 공부 집중 못할 거 아니야? 야, 내 거 안 컸어? 지사하게.